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VNB 뮤직의 베이시스트 김호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색깔 있는 재즈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컨셉의 공연을 계속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지금 5회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피아니스트 10분이 오셔서 그럼 뭐 피아니스트의 재즈 피아노의 매력을 이렇게 듬뿍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번에는 더좀 드문 공연입니다. 네. 베이시스트 12분이 4일 동안 3분씩 나오셔가지고 서로 다른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경향, 그런 성격을 갖고 음악회를 4일 동안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정말 제가 열렬히 지지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후배님들이고요. 오늘 하신 분들은 황호규, 김형우, 그리고 강환수 여기 세 분이 하실 거고요. 이분들의 어떤 진심 어린 연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베이시스트 분들이 바뀌었을 때 음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그게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가 듀오 혹은 트리오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연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재미, 그런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감상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대로는 국내 최고의 베이스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황호규 씨 모시고 첫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즈 베이스 페스티벌 4일차 공연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베이시스트 황호규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그 아운산 수지라는 웨인 쇼터, 테너 색소포니스트 웨인 쇼터의 곡을 이제 피아노 트리오로 들려드렸고요. 이 곡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피아니스트 조윤성 님과 제가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인데 저보다 대선배님이시긴 한데 셀러니우스 몽크 인스티튜트 뭐 재즈라는 그런 재즈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때 웨인 쇼터 선생님께서 그 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연결고리가 이 곡을 통해서 있으므로 저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두 분 더 정말 정말 훌륭하신 베이시스트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제가 이렇게 첫 무대를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호스트로 몇 곡을 더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세 번째 주인공 이렇게 나오셔서 각자 호스트로 해서 다양한 셋리스트를 이렇게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아노 트리오로 들려드렸고 두 번째 곡으로는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배울 점도 너무 많고 너무 잘하고 멋있고 훌륭한 베이시스트 김영후님과 듀오를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김영우님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두 번째 주인공 분 모셔서 또 다른 재즈 스탠다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환수님 모시겠습니다.
강환수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의 무대는 마지막 한 곡이 남아 있는데요. 다시 피아노 트리오로 한 곡을 더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들어오시죠. 정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드러머 신동진님입니다. 그리고 저의 오른편에 계시는 피아니스트의 마에스트로 조윤성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트리오로 준비한 곡은요, 유명한 스탠다드 곡 중에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준비한 또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인 쇼터가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허비 행콕도 저희 선생님이셨고, 그다음 론 카터, 토니 윌리엄스는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 세 분이 이제 트리오로 정말 한 획을 그으신 재즈 피아노 트리오 팀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 중에 그 세 분이 만든 앨범 중에 이제 수록 스텔라 바이 스텔라를 연주를 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연결고리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 연주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럼의 신동진, 피아노의 조윤성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호스트로 강환수 씨가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이어서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강환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연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뜻깊은 행사에 지금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형님들이랑 같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정말 멋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그 매 순간 약간 레슨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님들 사이에서 제가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냥 잘하는 거 해야겠다 그래서 제 자작곡들로만 오늘 구성이 됐는데요. 자작곡들이 이렇게 대부분 발라드 느낌으로 이렇게 신나는 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들이 많고요. 제가 잘하는 거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PDL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PDL이었고요. 제 앨범에 있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좀 연주가 됐지만 이 곡이 약간 항상 연주할 때마다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은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나와서 좀 재밌는 그런
경험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베이시스트 김영후 형님 모셔서 한번 또 같이 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발표를 한 곡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새로 썼다가 곧 앨범에 이제 담기기를 희망하고 있는 곡인데 A Name to be Remembered, 기억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윤성 님이었습니다. 드러머의 신동재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저희 무대를 꾸며주신 그 강완수님 그리고 황호균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드문 기회에 저도 이제 한 꼭지점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무대를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보통 베이스들이 베이스 뭐 이름부터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루트, 근음 그리고 코드의 근본을 좀 많이 지켜주면서 그 리듬을 이제 연주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다른 분들을 조금 저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제가 원래 해야 될 역할까지도 이렇게 할애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모실 분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연주자죠. 그리고 제가 처음 재즈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기도 했지만 저의 굉장히 커다란 그 롤모델로서 제가 뭔가를 이제 습득하고자 할 때 이분이 그 걸어가셨던 길을 굉장히 쫓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윤성님과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루이자라는 곡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저를 이렇게 같이 돋보이게 해주신 조윤성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제가 굉장히 또 존경했던 피아니스트 중에 치코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2년쯤 전에 작곡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쓰셨던 곡 중에 아르만도스 룸바라는 곡을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뭐 신동진 씨, 네. 신동을 맡고 계신 신동진 씨입니다. 그리고 예. 네. 그 저희 후배 중에 정말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 또 나왔구나 싶은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인스파이어를 받고 있는 정말 훌륭한 플레이어죠. 강완수 씨와 같이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환수 씨와 이별을 고하고 저도 트리오로 한 곡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 곡 중에 El Ciego라고 원래 저는 이제 찰리 헤이든 님이 내신 녹터리나라는 앨범에서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멕시코의 어떤 작곡가 제가 A가 뭐였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만자네로 님이 예, 멕시코에서 굉장히 팝송으로 유명했나 봐요. 멕시코 팝. 그래가지고 이제 찰리 헤이든 님이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앨범에 실으셨던 곡 중에 이제 El Ciego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니쉬 전문가가 여기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스페니쉬를 거의 뭐 올라 정도 예, 알고 있는데요. 그 노래를 이제 구글 번역기에 이제 촥 넣어보니까 대충 이제 가사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슬픈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게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야 이런 좀 사랑 노래인데 El Ciego라는 말 자체는 맹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은 이제 더 블라인드라고 돼 있고요. 네, 조윤성님과 네, 신동진님과 한번 무대를 꾸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윤성 씨에게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처음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아 드디어 이제 베이스 동료들과 제가 앙상블을 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 두 곡 정도는 제가 이제 베이스 트리오로 이렇게 같이 연주할 수 있게 좀 악보를 준비하면 좋겠다 곡 선정도 조금 신경 써서 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중한 실력과 느낌과 테크닉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사실 베이스들이 굉장히 하기 힘든 거를 막 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른 곡 중에 비스트로 파다라고 혹시 미드나잇 인 파리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보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사운드 트랙으로 나왔던 곡인데 네, 그 곡을 세대 베이스와 드럼으로 예, 연주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예, 정말 정말 훌륭하신 그 베이시스트들의 굉장히 커다란 선배님이신 예, 황호균님과 그리고 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정말 배울 게 많은 정말 젊지만 이미 원숙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강환수 씨 예, 모시고선 네, 저희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이에요. 네. 그 다음 곡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네,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희 마지막 곡으로 비스트로 파다를 예, 그 베이스 두 분과 같이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마무리 멘트를 하는 것보다 네. 선배님. 선배님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다시 한번 그 이 공연을 재즈 베이스 페스티벌을 그 기획해 주신 김호철 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베이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고요.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배우는 점도 너무 많았고 후배들이 너무 잘하니까 앞으로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서로 다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에너지 얻고 가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호철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기억에 남을 무대인 것 같은데 정말 존경하는 평소에도 항상 존경하고 이렇게 음악을 듣고 했던 그런 선배님들과 함께 또 음악을 오늘 무대에 꾸미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숙한 피아니스트인 빌 에반스님의 왈츠 포 데뷔라는 곡 저희가 베이스 세대와 요 편성으로 피아노와 드럼 편성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곡을 끝으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